300년 전 청운의 꿈을 품고 찾아왔던 헨델은 런던 거리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So, do you know where Handel Museum is? Handel House. It's basically pretty much just the other side of their side. 헨델이 런던에 머무는 동안 살았던 집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헨델은 이곳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헨델 박물관이 된 이 집에서 헨델은 대관식 송가, 왕궁의 불꽃놀이, 메시아 같은 대표작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헨델이 침실로 사용하던 방입니다. In this room we look a lot at Handel as a man. Downstairs we look at his professional life and this is his private and personal life. 본래 독일 하노버 왕가의 공정 음악가였던 헨델은 1년간의 휴가를 받아 런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문화가 이미 융성해 있던 이 대도시에 그만 매료되고 맙니다. 헨델은 런던에 자리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독일 음악가 게오르그 헨델은 이름도 영국식인 조지 헨델로 바꾸고 런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Maybe you could try the blue one, I think. Okay. Yes, I'll take it. Thank you. 1711년 헨델은 드디어 영국 여왕과 귀족들 앞에서 데뷔를 하는데요. 따라! 결과는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In today's terms, how big a success was Handel's debut in London? Oh, enormous. Yeah. His first opera for London, yeah. It was an absolute sensation. It was the Phantom of the Opera of its day. Everybody wanted a ticket. Tickets were exchanging hands for hundreds of pounds for this opera. 이 방은요, 헨델이 연습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랑 연주도 하고 그러는 방이었답니다. 근데 방에 와보니까 합시코드가 있는데 한번 쳐보고 싶어지네요. 화사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가진 헨델의 음악들은 한창 융성하던 영국의 기운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헨델이 음악을 만들었던 공간에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났지만 대강 기억을 더듬어서 헨델의 곡을 쳐봤는데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같은 공간에 제가 있네요, 지금. 시간은 다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 멜로디. 오페라 리날도의 대표적인 아리아인 이 곡은 당시 런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1711년 리날도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던 역사적인 장소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의 리날도라고 할 수 있는 유명 뮤지컬이 상연 중이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런던의 Her Majesty's Theatre라는 극장인데요. 18세기에 런던에 핸델이 와가지고 첫 공연을 오페라 리날도를 올렸던 장소입니다. 너무나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서 굉장한 명성을 얻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1700년대 초의 런던은 이미 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돈을 내고 티켓을 사서 오페라를 보러 가는 시대가 열려 있었습니다. 리날도, my first opera. 그런 런던의 화려하고 경쾌한 이탈리아식 오페라를 선보인 핸델. 한동안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핸델의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핸델이 실제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가는 핸델과 인연이 깊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핸델의 조언을 듣기도 했고 연주자를 선발할 때는 핸델이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 즈음 영국인으로 귀화도 했고 핸델의 런던 생활은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큰 무대를 찾아 런던에 왔던 핸델은 성공 일로를 걷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독일 하노버의 선제 후, 그러니까 핸델의 본래 고용주였던 이가 영국의 왕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조지 1세.